안녕하세요. 오피스박김의 박윤진 대표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기획이 매우 촘촘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축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품 수준은 매우 높은 것 같고 일상적인 경관을 도시 안에 담으려는 노력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평가하기보다는 많은 걸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작품이 계속 연이어서 앞으로 계속 지역의 축제를 넘어서 한국의 축제로, 세계 축제로 이렇게 좀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에 있는 이민희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이렇게 심사를 참가하게 됐는데요. 보면서 꽃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수 있는 자리여서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공간 안에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뭐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꽃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로 인해서 상당히 공간에 많은 활력을 준다라는 또 다른 새로움을 발견하게 됐고요. 전시관 내부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꽂아놓은 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생활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작품들, 그리고 좋은 요소들을 많이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저 역시도 새롭게 또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함께 꽃에 대한 관심도 넓혀가면서 앞으로의 그꽃 시장, 산업, 그리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요소들의 발전이 함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운영 디자인을 기획하고 있는 김용주입니다. 심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영광스럽고요. 늘 예술 작품만을 다루고 만났던 제가 이 꽃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를 만나고 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넓은 세계를 경험한 느낌입니다. 주제별로 굉장히 다양한 관심과 가치관을 담아냈다는 것이 이번 꽃박람회가 더 가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년 만에 열리는 것만큼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저자 이랑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이고 컨셉이 독창적이고 스토리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박람회를 지역에서만 한다는 게 되게 너무 안타깝다. 이거는 진짜 한국의 자랑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하회 문화가 K 컨텐츠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보게 됐고요. 하회인들의 정성, 시간, 그리고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지를 한번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하회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화해장식 명장 남영숙입니다. 2023 고향 국제 꽃박람회가 15회째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제일 큰 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부수가 엄청 다양해졌고, 다른 해보다는 엄청 꽃과 정원과 모든 식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심사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공부를 더 하고 했으면 더 좋은 부분도 있었고, 또 다양한 부분을 조형과 모든 식물과 꽃과 조화되는 부분에 열심히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꽃꽂이나 또 프리저버드나 이런 화해 분야에 있던 분들도 열심히 여기까지 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전시 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질이나 모든 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디서 볼수 없었던 것을 이곳에 와서 또 보기 희귀 식물 같은 거는 정말 저희들이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박람회가 정말 전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전국 시민이 다 와서 볼수 있는 이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양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